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?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. 장관께 보고하고 있고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.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?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.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대표팀 있었다 없어? Yes or no? No. No. 제가 알지 못합니다. 실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다더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직접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제가 동반적으로 수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때부터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정치 행보나 대선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캡처를 열어봐라 이렇게 대응은 못하시는 것 같고 일주일 내내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한 후보가 직접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요.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뭐로 유명해졌냐면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즉각 해명글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장해찬 최고위원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.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블러핑을 하는 유형은 아닙니다. 정권 초기에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모 인사가 저랑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뭐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래가 제가 환짝 놀라가지고 대선 때 뭘요?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가 그때 잘못 말한 거 이제 깨닫고 거기서 입을 닫더라고요. 팀을 얘기하는 거라고 느끼셨어요? 저는 그 당시에?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게 느꼈습니다.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단순히 제3자적 입장에서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. 예. 단순히 이걸 목격자나 증언자가 아니라 본인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를 봤더니 예.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드림 요게 있더라고요. 한동훈 특검법 안에 요번에 문제는 사설 댓글팀 그 운영 의혹도 추가해서 통상 한동훈 씨의 스타일로 봐서는 즉각적으로 장해찬 씨를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더라고요. 당시 뭐 법무부 장관이든 한동훈 개인을 위한 댓글팀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고 토론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.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공보팀이든 어떤 팀이든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한동훈 개인을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댓글팀을 운영했다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명확한 입장입니다. 알겠습니다.